일단 제목부터 청일전자 미스리니까 부담이 안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드라마를 하는 거라서 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저 감독님이랑 처음 미팅을 하고 조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실은 감독님도 나도 도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 역시도 굉장한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잘 해보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시청률이 별로 나오지 않아도 우리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창피한 건 하지 말자.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독님, 그럼 감독님 믿고 저는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좀 확신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사실 저희 드라마에 굉장히 좋은, 굉장히 멋있는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네, 알죠. 선배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선배님 분들이 제가 걱정을 할까봐, 부담을 가질까봐 오히려 되게 편하게 할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현장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현경 씨부터. 네, 일단 혜리 씨가 털털한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내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남자 배우가 찍는다는 느낌으로 찍을 만큼 굉장히 꺼리낌 없고 굉장히 편하게 해줘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되게 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속마음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찍었습니다. 야, 이혜리 씨 매력은 정말 뭐 무궁무진하죠. 요즘 또 1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잖아요, 혜리 씨. 네, 제가 강요를 네. 해서 다 이렇게 출연하시게 될 거예요, 곧. 현경 언니는 정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저도 사실은 뭐 제가 털털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연장자가 더 털털해야 친해지는 거잖아요, 아, 사실은. 그쵸. 그래서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쵸. 근데 언니가 진짜 친구처럼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어서 그 네. 케미가 드라마에도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